안녕하세요. 생활 수문과 꽃그림 그리는 온초 갤러리인데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표고점에 가지 않아도 원단의 작품을 만들어서 판넬이 되는 느낌의 작품 하는 방법 그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.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자,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여기 이 캔버스입니다. 이 사이즈가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? 다이소에 가면 요즘 캔버스가 굉장히 싸게 좀 소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, 자, 여기 26, 26하고 17 정도 되네요. 이 사이즈보다, 캔버스 사이즈보다 원단은 좀 커야 되겠죠? 왜냐하면, 여기에, 어때요? 요 작품지를 호치키스로 박혀져 있죠? 핀으로. 우리는 원단에 그려서, 이렇게 찍어서 캔버스에 하는 판넬로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봐보시면 쉽게 판넬 느낌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.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 글씨 캘리그라피도 주도록 하고 생활 수문과도 물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단에 패브릭 캘리를 만들어서 판넬 작품을 또 만들어서 됩니다. 오늘 보여드릴 거는 여기에 꽃을 그릴 겁니다. 여러분 끝까지 한번 봐보셔요. 자, 이 부분에 글씨 하나 묵글씨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날 하겠습니다. 충분히 물감 쓰셔요. 위치 잡은 후에. 자, 패브릭 캘리 들어갑니다. 좋은 날. 이 사이즈에 맞게 했기 때문에 이런 꽃들이 여러분 이 글귀를 센터에 오고 싶으면 이게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. 자, 중요한 거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에 여백들이 여기서 이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집었으면 여기도 집어줘야 됩니다. 중심 맞춰 가지고요. 자, 그러면 사면이 어느 정도 다 왔나 확인한 다음에 자, 여기랑 올라가서 문제는 요 중심이 안 맞춰져도요. 이 꽃이 어디에 위치를 하게끔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.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캔버스에다 판넬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꽃의 위치보다는 여기에서 중심을 어떻게 잡는지 이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중심 잡아줬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호치키스 핀 충분히 넣어서요. 자, 이쪽에 중심 잡고 당겨준 다음에 자 여기서 탁 쳐주는 게 단단하게 찝힙니다. 그래서 어때요? 여기 한 다음에 똑같이 대각선으로 아니죠. 대각선이 아니고요. 이게 뭡니까? 똑같은 위치에, 똑같은 위치에 해주세요. 대각선 아닙니다. 자, 여기 중심 잡았으면 대칭을 대각선이라고 했네요. 죄송합니다. 자, 여기서 당겨주세요. 이렇게 당겨서, 코, 탁 해주세요. 그러면 중심이 잡혔습니다. 중심이 잡혔는데, 또 여기를 이곳과 여기에 중심 또 잡아줍니다.
또 여기 자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만들 때 힘을 주고 이쪽을 당겨줘야지 여기서 이 원단이 팽팽하게 펴진답니다. 자, 이렇게요. 힘주고, 또 여기도 당겨서 힘주고, 여기가 이러면 안 되겠지요? 자, 당겨줍니다. 당겨준 다음에 놓고 탁 찍어줍니다. 아유, 안 들어갔네요. 방향이 각도가 안 맞았나 봅니다. 오, 이게 여기가 뭉쳐 있네요. 다시, 자, 다시 해서 됐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? 여기가 좀 팽팽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또 당겨주면 되거든요. 집힐 때. 자, 여기는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. 당겨졌기 때문에, 자, 여기서 또 중심, 여기 잡고, 중심 잡고, 이렇게, 자, 또, 이쪽에 당겨주면, 이렇게 당겨줍니다. 당겨서, 당겨서 찍어줍니다. 자, 그러면 어때요? 여기, 오, 여기 풀러졌네요. 여기 할 때처럼 여기도 역시 여기와 여기 사이 이렇게 당겨주는데 여기를 가깝게 와버리면 여기서 겹칠 때 조금 여기가 매끄럽게 안 나오니까 여기에 이걸 접을 수 있는 여백을 좀 두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당겨주세요. 당겨주세요. 탁 찍어주고요. 자, 그다음 여기. 당겨줍니다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팽팽하게, 팽팽하게 됐지요? 캔버스로 판넬 만드는, 스스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판넬 작품. 자, 그럼 여기 할 때가 중요합니다. 여기는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준 다음에, 이곳을 조금 접어서 이렇게 어디 보입니까? 보입니까? 밝은 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당겨서 당겨서 여기를 또 집어줘야 됩니다. 자, 당겨서 집어줍니다.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가는 거지만 이게 싫으면 가위로 잘라도 되고요. 딱 맞게 해서 깔끔하게 하면 좋겠지요. 자, 그럼 여기도 찝어줘야 돼요. 이게 나오거든요. 걸었을 때. 자, 그러니까 살짝 안쪽으로 돌아가는 게 좋고요. 살짝 안쪽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데, 자, 여기도 고정을 시켜주면 훨씬 뒤쪽도 깔끔하답니다. 자, 그럼 이쪽도 어때요? 깨끗이 됐으니까 여기도 그 방법으로 그대로 해주게 되면 얘가 바로 판넬이죠. 원단의 작품을 바로 판넬 액자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.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. 작품이 예쁩니다. 저는 오늘 이 그림보다는 여러분들이 중심 잡는 거 이쪽에서 찍었으면 반대로 온 다음에 여기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당겨서 찍어주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?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할게요. 안녕. 좋았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